끝없는 빈곤과 절망의 지구촌, 인류를 구원할 식량은 없는 걸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식당입니다. 빵에 고기 대신 식용벌레가 들어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차세대 단백질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 좁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개체를 사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이 육류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100여 개의 바퀴벌레 사육 농장이 성업 중이고요. 국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가 큰데요. 지금 50평에 그 500kg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연간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인류에게 가장 친근한, 그러나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식재료인 식용곤충을 이용한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요리들. 분말을 시켜서 저희가 그거를 그램을 잡아서 맛의 밸런스를 맞춘 건 저희가 세계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메뉴 개발로 식탁 위에 성큼 다가온 낯설지만 새로운 음식들. 착한 슈퍼 단백질, 식용곤충의 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빙하기의 지구를 달리는 설국열차. 폐쇄된 공간에서 인간의 생존을 도운 건 다름 아닌 곤충.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반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곤충은 훌륭한 식량자원이라며 적극적인 소비를 권장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식당입니다. 빵에 고기 대신 식용벌레가 들어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 식당의 인기 메뉴는 빵 위에 벌레를 올린 멕시코식 타코. 맛과 영양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일부러 찾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라는데요. Well, we won't be seeing insects on the table of a Sunday lunch anytime within the next decade. We know that insects have a huge potential, and we hope that slowly but surely this can be realized. 인류는 그동안 필요한 단백질의 대부분을 대량 사육한 가축에서 얻어왔습니다. 곡식을 먹는 가축의 대량 사육은 물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 농토의 50% 이상이 가축 사료용 곡물 재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 우리가 쉽게 먹어치우는 햄버거 패티 한 개당 열대우림 1.5평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어버린 세계 농토의 황폐화. 그렇다면 미래 식량 자원으로 떠오른 곤충은 친환경적일까요? 곤충은 대량 사육되는 동물들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뛰어난 친환경 식재료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입맛과 식습관도 점차 육식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축산물 대량 사육 시스템이 가져온 육류 단백질 과잉 섭취 시대. 환경과 영양을 동시에 생각하는 먹거리는 없는 걸까요? 대부분의 곤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50% 전후로, 전체 총중량이 50% 전후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이 한 30% 정도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한 80% 정도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육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탄수화물 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계란하고 유사한 정도로 영양 그 성분이 분포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토종 변메뚜기의 경우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무려 2배 이상 높아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난 식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겐 낯설지만 사실 매일 곤충을 먹는 세계 인구는 25억 명이 이릅니다. 실의 원료가 되는 고치를 떼어낸 후 따끈하게 끓여낸 번데기 요리네요. 멋있네. 요리를 함께 만드는 이 부부. 맙소사. 그런데 이건 타란툴라 아닌가요? 우리 눈에는 징그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캄보디아에서 타란툴라는 매우 평범한 음식입니다.
곤충을 먹는 역사가 이미 100년 이상인 중국으로 가볼까요? 최근에는 바퀴벌레를 대량 사육하는 농장까지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바퀴벌레가 이들에겐 부를 가져다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이 바퀴벌레를 식재료로 사용해 요리를 해먹는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바로 중국 남동부 광둥 지방의 바퀴벌레 튀김 요리입니다. 저녁 식사 메뉴로 기름에 볶은 바퀴벌레를 올린 한 가족을 만나볼까요? 정말 바퀴벌레가 맞나 싶을 만큼 맛있게 먹는 모습이네요. 他刚开始的时候还确实挺害怕的，满地都跑啊，也觉得挺脏的。但是后来就是，嗯，在我们这里迷渡这里呀，家家基本大部分都还是比较喜欢吃这个东西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곤충을 먹는 풍습은 동의보감에 나올 정도로 뿌리가 깊은데요. 동의보감 탕액편에는 누에고치, 메뚜기 등 식용 가능한 곤충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여러 가지 약재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식물성 약재, 동물성 약재, 광물성 약재, 또 곤충을 약으로 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곤충에 대한 기록만 보더라도 95가지, 95가지 곤충에 대한 효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약재를 썼다는 얘기죠. 연지벌레, 지렁이, 땅강아지, 매미, 허물 등의 곤충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고요. 장수풍뎅이 애벌레나 귀뚜라미도 약재로 쓰였습니다. 과거에는 곤충을 먹는 것이 흔했던 풍경. 우리는 추억의 간식거리를 찾아 청정마을 경북 상주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메뚜기 잡으신 거예요. 어머, 깨끗하게 따듬었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간식거리였던 벼메뚜기. 텃밭 같은 거 가꾸시고 이래 하면서, 예, 이렇게 메뚜기 같은 걸 이제 일하시면서 풀 뽑다가도 메뚜기를 잡으시고,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뭔가 보여줄 게 많으신 것 같죠? 네. 이거를 메뚜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쪄가지고 말려서 날개를 다 띄가지고 요거를 냉동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관을 해두면은 1년 동안 괜찮거든요. 이래서 먹고 싶을 때 옴자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농약을 치는 데가 없다 보니까 환경에서 메뚜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청정 유기농 마을에서 잡은 친환경 토종 벼메뚜기. 그 맛이 궁금하시죠? 들기름에 들들 볶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걸리 한 잔에다가 오미자 딱 타서, 날씨도 또 비가 오네요. 이럴 때는. 메뚜기가 볶아지는 동안 직접 농사지은 오미자를 듬뿍 넣은 막걸리도 준비하고요. 집에서 뭘 오미자를 그렇게 얘기해요. 오미자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농한기의 진미, 메뚜기 볶음을 맛볼 차례. 바삭한 식감에 영양까지 풍부한 추억의 간식거리로 겨울이 훈훈해집니다. 메뚜기를 넣었더니 감동받아서
식용 곤충이 미래 식량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곤충을 주제로 한 이색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눈, 코, 입 등 오감으로 체험하는 흥미로운 행사에 많은 아이들이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꼬물거리는 애벌레는 기본이고요. 귀뚜라미와 흰점박이 꽃무지까지. 냉장고 속에 스티로폼으로 포장된 식재료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 이 통통하고 신기하게 생긴 곤충 쿠키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이 번데기가 바로 곤충이라는 사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부모님. 네. 우리 아이들 알레르기 없으시죠? 네. 자, 우리 드디어 곤충 쿠키를 맛볼 시간. 킁킁 냄새도 맡아보고요. 조심스럽게 맛보는가 하면 과감하게 덥석 먹는 친구도 있네요. 여자아이들에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음식일까요? 조금만 빼면 맛있어.